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 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내가 여기에 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잘 오셨다고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7월을 맞이하여서 아, 이번 한 달은 아, 약속되니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제가 약속인데 아까 아, 우리 게스트께서 또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어, 굉장히 또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 우리의 삶에 기분 좋은 약속, 아까 목요일 아침의 약속과 같이 기대되는 약속, 그런 약속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게스트 자매님은 필리핀 친구, 또 어디 친구 이렇게 해서 만났다고 했는데 저는 첫째 아들 친구, 둘째 아들 친구, 저희 막내 딸 친구 해서 제가.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일대일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속을 잡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가 셋인데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뭘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 좀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일대일로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아, 그 저희 둘째 아들이랑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둘째 아들은 아,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좀뭘 먹고 싶니? 아빠랑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회 먹고 싶대요. 아니면 소고기, 그 중에서도 한우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어, 미국산 소고기도 맛있단다. 어, 뭐 얘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뭐 당구도 치자고, 탁구도 치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가 굉장히 저와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약속의 시간을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참 아,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약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약속, 기대되는 약속,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약속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한 달간은 여러분을 위한 정말 너무 너무 기분 좋은 최고의 그 멋진 약속,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때때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어, 저는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게 되는 이번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삭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삭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친근하게 경험했을 주로 토스트에서 경험하셨죠 그 이삭토스트를 만든 분이 이, 이 성경의 이삭을 생각하고 이제 이름을 지으신 건데요. 그분이 창업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제 토스트를 막 굽고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할 때 어느 날한 여학생이 와서 아, 소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로 그 제, 알려준 재료로 만들어서 정말 이삭토스트의 그 시그니처 소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근데 그 여학생은 그 이후로 그때 처음 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래서 천사가 본 아닌가 이렇게 이삭 창업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최근에 그 정체가 밝혀졌대요. 그 여장한 백종원이라고 농담이었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삭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삭인데 오늘은. 그 이삭의 인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스토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기대가 좀 되시나요? 네, 우리 기대되시는 우리 박수로 한번 기대를 표현해보겠습니다. 와 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약속.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멋진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정말 그 약속을 오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알지만 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그 약속대로 누리고 만나야 될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큰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늘 좋은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한 약속은 바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이 책에는요 한결같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으로 마치 B.C.A.D.를 나누듯이 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구약. 올드 옛날 약속이다. 예수님 이 오신 이후에는 신약,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스토리는 너무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제사의 일종인데, 뭐냐면 이 소나양을, 제물을, 팔, 다리를 다 자릅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불로 완전히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나 그 번제를 아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이라는 그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번제를 드리려고요 이제 그의 칼이 이 이삭을 다 묶고 이제 죽이기 직전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야 죽이지 마라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그 번제를 위한 또한 마리의 양이 이 나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 아니라 양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유명한 별명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와 이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레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요.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근데 때때로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가서 칼을 들고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에 보여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그 좋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늘 경험하고 살아 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멋진 이름이 나오는 바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같이 던지고 싶은 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도대체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아브라함을 만나면 꼭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흔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오늘은 좀 내용이 길어서 음성으로 쭉 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며칠을 고민하거나 몇달 동안 고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혹시 이삭이 사춘기였나? 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잘 됐다. 그리고 데려간 게 아닐까? 아니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아들을 데리고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대에는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화면 LED 넘겨 주세요. 그당시에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인신 제사의 그 문화들이 있었어요. 인신 제사의 문화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인신 제사의 문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문명의 발상지에는요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가 있었던 흔적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2021년에 경주에는 월성이라는 성이 있는데요. 그 성벽의 터에서 한 여인, 작은 체구의 여인의 유골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서 생각해보는 결과 바로 인신공양, 이 성벽의 제물로서 그 여인을 바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벌써 두 번째 발견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을 넣어서 넣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있죠. 아주 유명 여러분 다 아시는 심청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린 소녀의 이 효심을 주제로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더 보면은 인신공양이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비극적 문화의 배경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었습니다. 아, 이 제사라는 것은 영어로 sacrifice, 희생이라는 것이죠.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덜 중요한 가치를 희생시키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고 위하는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소나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인데, 인간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여러분 인신 제사라는 것은요.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신 제사입니다. 아주 끔찍한 것이죠. 너무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잘못된 신을 섬기면서 어떤 바다의 신, 어떤 뭐, 어떤 위의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우리에게 돕게 해달라고 사람을 제사로 지내는 것. 그래서 우상, 어리석으로 우자를 쓰는 것이죠.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요. 이것은 익숙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직업은 그의 아버지에 이어서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의 모양으로 상을 깎아서 파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직업이었어요.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대 도시였습니다. 많은 물류가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우르라는 대도시에서 이 우상을 깎아 파는 것으로 이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너그 집을 다 떠나라. 그 우상의 나라, 그 도시를 떠나라." 그 당시에는 이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임에서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분은야말로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가짜 신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말인가? 악하고 보잘것없고. 이기적인 그런 왕인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과 인신 제사가 있는 문화 속에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마라. 그래서 레위기 2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된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자기 자식을 몰래기에게 바치면 이 몰래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신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엄격하게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세요. 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실천하고 순종을 할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 이삭,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얻었던 이 이삭의 탄생 자체가 기적적인 사건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필요로 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00살이었습니다. 100살. 100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내는 월경이 그쳤다. 즉,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된 이후에 임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약속대로... 아들이 생겨난 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하나 더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미 인터뷰한 기록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려고 할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 아, 이삭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진다. 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면 내가 번제로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죽은 사라의 몸에서 자기 아내의 몸에서 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이죠. 번제로 각을 떠서 드려도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어서도 다시 살 것, 철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삶의 역사한걸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중지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분, 우리 의 사람을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함부로 대하시는 것, 언제든지 포기하려면 포기하고 버려버리면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 얼마를 드리면 이만큼 축복을 주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더 드리면 나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와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아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분은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와 너무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더 뭔가를 더 주고 나에게 바치고 뭔가 하는 것만큼만 내가 너를 하겠다 그래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용서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천국에 갈지 알수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죠 아브라함은 해결됐어요 그럼 물어봐야 될 대상은 다음은 하나님이세요 아니 하나님 아니, 받지도 않을 거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저한테 그렇게 하실까 봐 겁나요 그럼 어디 칼을 드는 데까지 는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아니 왜 사람 마음 졸이게 그러한 일을 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이러한 일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했던 이 약속의 아들 이삭,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삭이 살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자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시작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 곧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너의 자손이 단수형인데요. 어떤 너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한 존재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문은 어떤 권위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점령한다는 뜻이에요. 너의 원수를 점령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보지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 아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이 끔찍한 비극. 심청이를 바다에 던져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런 끔찍한 잘못된 이 생각들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바로 그 세상이요 죽음의 세상이 됩니다. 성경에 죽음의 결과는 아니,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은요 관계가 단전됩니다. 누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회, 적자 생존 양육강식 이러한 말이 적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 죄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가치관이 뒤집혀버린 세상이에요 우상들의 세상이에요 거짓신들의 세상이에요 뭐 여러, 지금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중국의 분유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짜 분유를 만들어서 판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걸 먹고 죽어버렸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법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역사가 그러한 어둠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어때요 지금도 우리는 휴전 중이죠 전쟁이 잠시 멈춰져 있을 뿐이죠. 우리도 아직 그러한 원수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죠. 또 북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총성이 없는 전쟁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거짓 신들의 세상, 우상들의 세상, 나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봉사나 심청이 같은 나보다 더 좋지 않은,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세상,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원수들의 세상,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뒤집힌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내가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양 그대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고,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원수들의 그 성문을 정복하고 차지할 것이라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주기로 원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은 소중하다. 인간은 절대로 억압되거나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약속하시는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올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 아들이라고 불리는 독생자라고 불려지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기적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삭은 10대입니다. 에너지가 넘칠 때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습니다.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는데요. 이삭은 자신의 몸을 묻고 번제를 드리기 직전, 자기를 죽이기 직전까지 이삭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이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이루어졌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창조물과 창조자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세요? 여러분이 만든 어떤 작품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창조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조물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지 말라고 막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냥 주, 죽을 것을 끝으로 생각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삭이 마치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희생으로 드려진 것처럼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되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도 마치 우리 히브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삭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림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지금이 그를 보고 있노라면 누구를 알아보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몰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한 약속일까요? 왜 아들이 올 것이다. 그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희생되는 이 죄된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뒤집고 서로가 사랑하고 연합하는 참된 천국의 회복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라보는 이 모든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덜 감동적이었나 봐요, 이게. 아멘이 없네, 전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는가? 왜그 퍼포먼스를 하셨는가? 그 모든 과정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 이분이구나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어떻게 알아요 아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일을 보니까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우상이 가르치는 대로 나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나의 가진 탈란트로, 내가 가진 강한 것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멋진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 설교가 오늘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삶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그 삶을 따라가면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세요. 나는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내가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멋진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대한민국 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